섹터 오염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힘없게 힘을 내? 진짜 하나도 힘이 안 나요. 오염. 예, 오염. 네. 자, 승재 씨는 이제 지금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지금 이게 오늘 마지막 기어라 힘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거기다 힘내세요. 지금 예, 힘내시죠. 승재 씨 오늘 시꺼멓게 입고 왔는데 지금 보면은. 흑발에 까만 테 안경에 까만 티에 까만 바지에 까만 신발에 까만 지판에 예. 까만 기타까지 정말 흑화되어 있는 이 야 정말 시꺼멓다. 오늘 저도 좀 꺼멓고요. 건반도 까맣고 뭐 다 시꺼멓네요 진짜 오늘. 네, 네 이렇게 흑화되어 있는 심지어 헤드매칭이야. 까맣고 여기도 까매요. 아우 정말 까맣다. 여긴 하얘요. 네 거기만 빼고 지금 네 앞에서 보면 진짜 시꺼멓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색상의 구성이 승채씨의 이 색상 구성과 이 베이스 뒤집어 보시죠. 이 색상 네. 구성이 비슷해요. 자 이 팔뚝과 티 여기 이렇게 메이플 네 좋아요. 자 오늘 색상 구성이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이미 J4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뭔가 기어에 대해서 더 크게 설명드릴 거는 없고요. 일단 오늘은 사운드 네. 사운드 모니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현 밸런스 위주로 좀 보시고요. 네. 자 지난 시간에 J4 를 했는데 J4가 네 꿈을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네. 그리고 저는 간은 직접 해드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사운드가 워낙에 플랫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너무 뭐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럼 앰프를 한번 만져볼까. 우리가 앰프 웬만하면 안 건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플랫한 상태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데 로우를 한 칸 딱 올렸더니 와우. 올리는 만큼 빡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느낌이. 와우. 야, 이게 굽는 사람이 잘 구우면은 점점 맛있어지는 좋은 원육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프로세싱이 필요하긴 하지만 잘만 할 수 있다면은 꽤나 많은 영역으로 자기 사운드를 확장할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있는 악기다. 이래서 첫인상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오현도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을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좀 네. 플랫하고 깔끔한 사운드를 내주는데 앰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좋은 그렇죠. 결과물을 내줄 수 있는 베이스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포인트에 포커스 맞춰서 전체적인 밸런스 모니터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저희가 앰프에서 로우를 한 칸 올려가지고 그 정도 모니터 한번 시켜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J5 베이스 150만 9천원의 권속가에 119만 9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할인가 기준 14만원 더 비싸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이게 여기서 100만원대 이제 중반으로 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올라가게 되죠. 네, 전장 121cm 무게는 4.69kg로 정말 무거워요. 아주 무겁습니다. 두께는 38플러스 2mm에 12플랫 뒷둘레가 83mm입니다 바디는 엘더 그리고 넥은 메이플 신 C넥이에요. 네, 헤드머신은 쉐터의 블랙 헤드머신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라프텍의 XL, 엑스라지 아이보리 터스크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5mm. 지판은 로즈우드인데 뭐 너무 새까매서 이거 뭐 로즈우드인가. 보이죠? 근데 요새는 사실 이 스펙표를 보고 여기를 보면은 이게? 라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 저희가 이거 뭐 로즈우드 아니에요? 에보니에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어려운 게 되게 시꺼먼 로즈우드도 있고 에보니도 막 마카사라 에보니 이런 맞아요. 거는 누가 봐도 로즈우드 같이 생겼거든요. 무늬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스펙상으로는 로즈우드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에보니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질감도 있긴 있어요. 네, 지판 공률은 406mm 반지름 16인치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89mm 34인치 아니고 35인치입니다. 프렛은 21프렛 네로우 엑스트럼 프렛이고요. 픽업 쉐터의 USA 몬스터 톤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폴피스가 10개죠. 네, 각 줄마다 폴피스가 두 개씩 장착이 되어 있는 네. 폴피스 10개짜리. 네, 브릿지는 쉐터의 커스텀 베이스 스트링 스루 혹은 탑로드 해서 밑에서 스트링스로 넣으실 수 있고 위쪽에 엔드핀 잡아가지고 탑로드로 하실 수도 있는 브릿지입니다. 자 J5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다 똑같습니다. 네. 네. 자 요거는 오연 위주로 좀 들려드릴게요. 네. 우선 다 올렸습니다. 둘 다 올린. 네. 오 이거는 좀 그래도 무게감이 좀 있네요. 오연 해상도 좋아요.
오! 오현 밸런스 아주 좋죠. 와. 네. 자, 앞에 픽업이요. 오, 이거 밸런스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지난 시간처럼 완전 가볍다라는 느낌도 아니에요. 딱 적당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두 톤이 네. 있어서. 자, 뒤에 픽업이요. 아, 출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진짜 밸런스는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톤 깎으면 네, 톤 깎고 두 개. 톤 깎아도 이 정도 나오네요. 뒤에 픽업으로 해볼게요. 앞에 픽업이요? 그렇군요. 톤을 깎았을 때 이런 느낌. 톤 깎았을 때 90% 하면은 네. 지난 시간에는 좀 종이 같은 소리 났거든요. 이건 그 정도는 아니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우연에서 코어가 딱 빠진 소리. 네. 두꺼운 도화지. 네. 그런 느낌. 맘. 네. 그런 느낌. 패드 느낌?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사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힘이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네. 깔끔한 그런 밸런스는 여전합니다. 이 플랫한 그 느낌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로우랑 하이 한 칸씩만 더 넣어 볼게요. 네. 확실히 플랫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칸씩만 넣어줘도 굉장히 풍성해지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을게요. 오히려 이게 그 깔끔한 사운드다 보니까 오현과 다른 줄과의 밸런스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네,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랩 한번 들어볼까요? 슬랩? 네, 슬랩 들어볼게요. 뒤에서 뒤로 해드릴게요. 100만원이요? 네, 괜찮아요. 이거 아주 좋은 밸런스입니다. 와, 좋아요. 자, 깔끔한 밸런스. 자, 그럼 이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와, 진짜 괜찮네요. 이야. 저는 이거 사연보다 더 좋아요. 전 사연이 아니고 저번 제가 100만원 때 그 코아 그 바디 있었던 게 있어요. 네. 비교될 만큼. 아, 그렇군요. 와, 이거 네,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인상인데? 좋습니다. 여기
앰프에서 하이 한 번만 살짝 올려볼 수 있을까요? 하이만요? 한 칸만. 네, 하이 한 칸만. 해상도 올라가는 느낌이 확 들어요. 와, 네. 이게 지금 기본, 그러니까 이게 기본 로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이가 조금 이제 좀 먹먹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 한번 올려봤는데. 그렇습니다. 오. 이런 느낌. 와우. 자, 앰프를 적극적으로 만지면 굉장히 좋은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원판 소스를 제공해주는 쉑터, J5. 쉑터가 이런 느낌이었나? 쉑터가 그러니까 그 밸런스와 레코딩에 최적화된 그런 사운드들을 요새 보여주면서 기타에서 뭐 엄청난 지금 그러게요.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죠. 베이스에서도 J4, J5 네, 뭔가 좀 여기서부터는 조금 팬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네, 스티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네. 동가격대 최강 베이스 후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최고다 딱 이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이 가격대에 포진되는 여러 그 악기들 중에 어쨌든 네. 가성비에서 네. 최상위를 다툴 만한 네, 후보로 노미네이트는 일단 시킬 수 있겠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좋네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J4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원육과도 봤다고 그 식당에서 이제 좋은 고기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굽는 사람이 좀 못 구워도 진짜 그거까지 케어할 정도로 좀 맛있는 네, 오연이니까 오겹살 좀 못 구워도 맛있는 오겹살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죠? 네. 아유, 갑자기 제주도 가서 오겹살 먹고 싶네요. 그 잘 구워서 멜젓에다가 탁 찍어 먹는 그 멜젓이 이제 그 하이 한 칸 요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주도 아 제주도 갔을 때 1박 2일 갔는데 제주도를 무슨 1박 2일로 가요? 아니 결혼식 있어서 태어 처음으로 갔는데 비 왔어요 하루 종일. 그렇군요. 렌트해서 분위기 좀 내보려고 했는데 아니요 어쩜 제주도를 가도 1박 2일로 가고 또 그게 비가 와. 참 운도 없는 사람. 참고로 그 친구들 야외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당사자는 더 속상했겠네요. 네. 승재 씨는 그냥 카자흐스탄이랑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가세요. 뉴욕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뉴욕커 승재 씨와 함께 오늘 네, 쉑터의 베이스 J4, J5 연속으로 해봤고요. 점수 드릴게요. 네. 아 저는 네 이거 아까 뭐 평준평 때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네. 네 점수 몇 대 몇? 전 만점이요. 네, 10.0, 9.0. 승채 씨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높게 주셨어요. 이게 경쟁 상대라 그 최강 후보잖아요. 이게 좀 네, 일단 앰프하고 콤비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승채 씨의 그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저 앰프를 만지지 않고 기본 톤만 가지고 거의 승부를 했었는데 이 얘는 어떻게 보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만져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게 하나의 좀 뭐랄까 고득점을 받을 치트키를 쓴 게 아닌가. 다른 사실 좋은 베이스들도 저거 만졌으면 분명히 더 좋은 인상을 받았을 네.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거기서 이제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살짝 내렸고요. 네. 승태 씨는 일단 저 포인트까지 저는, 잡아가지고 10점을 주셨어요. 네. 사실 그거를 정상 참작을 하자면 9.5, 9.5 정도였지 않을까 둘 다. 약간 그런 느낌이 맞네요. 좀 들어요. 네. 네. 이렇게 J5의 고득점 소식을 알리면서 네, 오늘 베타문 이 쉑터의 베이스가 계속해서 망작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행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또 좋은 기타들 모아서 좋은 베이스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